이곳 국립현충원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가족 잃은 아픔을 간직해 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